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진입니다. 내일 토익시험이 있어요. 19일. 지난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조금 간격을 좁혀서 문제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공부 안 하면 다 망치고. 공부 둘다 잘하면 감이 좋을 때 다시 한번 보니까 일단 19일 날 시험이 있는 이유는 구정 연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비 특강을 준비했고요. 좀 많이 적중을 하면 좋겠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에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2020 January 1st 시험 A라고 표기를 했고요. 시험 보신 분들도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전달, 전전달, 전전전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풀었던 문제는 또 틀릴 경우가 높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던 문제지만 틀렸을 문제들을 제가 좀 선별해 봤습니다. 난이도 중, 상 혹은 상까지 갑니다. 난이도 표기는 안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체감 온도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이다, 중이다, 뭐 나는 하다. 그럼 이제 800점대는 중상, 900점에 이미 진입이 되신 분들은 좀 중하 정도 느끼실 것 같아요. 자, 문제가 한 12문제 선별이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문제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품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좀 옮기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문제. While in addition to, in particular nor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부사절 접속사. In addition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 문장이 올 수가 없어요. In particular, 콤마 찍고 들어가는 접속 부사. 86에서나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nor은 문장이 올 때는 동사 주어로 이렇게 도치가 돼야 돼요. 정치의 어순을 쓰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Miss Lee will attend the one. 자, 문장 앞에 문장 이렇게 절절이 있다라는 것만 봐도 답은 그냥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휘로 풀지 말라는 그런 개념의 문제로 골라봤어요.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부사절 접속사 문제 꼭 풀으시는데 어법으로 가지 마시고 어휘로 가지 마시고 어법으로 접근하시고요. 뜻을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목적, 양보, 인과, 역적 이런 관계를 좀 확인하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 문제. 콤마 있나 없나 일단 보세요. 없고. 뒤에가 문장 앞에 문장 이렇게 붙어 있어요. May, will 동사고요. 그 다음에 they open. 여기서 open이라는 거는 자타동사가 다 되는데 일단 얘는 타동사로 사용이 됐으면서 앞에 이 exhibit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즉 문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얘가 선행사로 앞으로 갔고요. that가 있고 they open. 이제 목적어가 빠진 거죠. 앞으로 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구조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엮으면 돼요. one week before.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고 얘는 부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because 안 되고 and도 안 돼요. 왜냐면 완전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and는 절절히 올 경우에는 이게 콤마를 찍어주니까 또안 되고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갈게요.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는 결정이 되는 단어, 즉 결정을 해주는 단서가 명사일 경우가 높죠. 왜냐하면 앞전자, 위치, 치자, 말씀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어울림을 보셔야 돼요. An email statement, 이메일 된 statement, 설명서에서 자, onto는 위로예요. 사진 묘사에서 주로 이제 노출이 되는데 stage, onto the stage 위로 걸어 올라가다 오답으로 좀 사용이 되는 그런 사진 묘사고 onto the truck, load boxes onto the truck. 짐을 트럭 위로 싣다. 그래서 on이라는 위와 to로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죠. 위로. 아, 똑같네요. 위로네요. 그렇죠? 네. into는 안으로고 about는 관하여. 이거는 얘기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statement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in 정답이에요. 여기에서 어떻다 하다. 자, of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빈칸이 of the books 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한마치고 주어, 동사, 최상급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복수명사들 중에 가장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것도 나오죠. among,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이것들 중에 가장 어떠하다 이렇게. 자, 4번 갑니다. based on, 전치사 앞뒤로 붙어 있고 명사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면 얘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suggestions냐 suggestion냐 그럼 가산 불가산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가산 불가산에 대한 식별 여부가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단어를 생각하세요. 제안은 뭐죠? 아이디어.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을 하나 딱 만드시면 I have an idea 그러죠. 나 아이디어 있어. 어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모음이기 때문에 on. I have two ideas. 두 개. 그래서 걔가 셀 수 있으면 얘도 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셀 수 있는 수표기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할 때는 얘가 정답이 되겠죠. 가산인데 가산을 홀로 남겨두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initiative가 있거든요. 얘는 가산일 때는 계획이에요. uninitiative. 불가산일 때는 적극성, 주도성. 이렇게 두 개 다 출제가 됩니다. 불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receiv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영수증 이때는 가산이고 수령 이때는 또 불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형태를 쓰면서 가불이 다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형태이면서 가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uthority는 권위자일 때는 가산, 권위일 때는 불가산. 그 다음에 authorization이 다른 형태 쓰죠. 얘가 권한이에요. authorization. 얘가 불입니다. 이렇게. 또 포텐셜 좀 최근에 나와서 다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잠재성 가산이에요. 잠재성 potentiality 얘가 가산 잠재성 똑같아요. 해석은 이게 가산이고 얘가 불이네요.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자, 5번 갑니다. 5번 문제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동사를 많이 섞어놨고 두 개 experiences A 현재 3인칭 단수 has experienced 현재 완료 투부정사 시제 없고요. experiencing 시제 없는 준동사입니다. 자, 일단은 동사 있나 없나부터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얘까지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 완전하게 문장이 왔고 but should 등위 접속사 동동을 등위하고 있습니다. Some setback. Logistics department. Some setback in recent. 자, 이게 시제를 결정해 주는 단서네요. 시제에 힘을 실어 주는 단서가 하나씩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을 결정하니까 다른 데서 막 찾지 말고 전체 문맥을 막 돌아다니지 말고요. Experiences가 수일치도 되고 있어요. 3인칭. 얘는 단순현재. 여러분 단순현재는 늘 사실인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빈도부사 잘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늘 그렇다. 그러니까 recent week에 만에 이거를 경험했다겠죠. 일단 동작이 이루어진 현재 완료. 그래서 이해가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 갑니다. 자.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날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못 보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written이라는 단어 앞에 어가 있다라는 거 즉 형용사가 이렇게 있고 명사가 마무리를 져줘야 되겠죠. A, B, C, D 훑으세요. 자, 명사 없네 이러지 마시고 permit 이가 명사예요. 보통 대부분의 단어가 동사, 명사의 두 가지 품사를 다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permission이 있으면 어렵겠네. 근데 이게 permission이 within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허가라는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추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에 안 잡히고 냄새 안 나고 모양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추장이고, 손에 잡는 것들이 증서잖아요. 그래서 허가증이라는 거는 permit를 쓰지, permission은 받는 허가를 나타내서 문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다 할지라도 permit로 가셔야 됩니다. 7번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되게 빈도가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산 불가산의 여부를 모르겠다. 그럼 쉬운 단어 생각해서 같은 취급을 하자. obligation. 자, 의무예요. duty. 여러분, duty가 의무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의무,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죠? obligation, duty, responsibility.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똑같은 가산 취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산인데 s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뭐뭐뭐는 오답이에요. several, many, all. 이세 가지는 다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several은 몇 개, 여러 개, 한 다섯, 여섯 개. 그래서 복수명사 와야 되겠고, 얘도 당연히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자, 올은 가산, 불가산이 다 오는데, 가산이 올 때는 모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써야 됩니다. 얘 가불 다 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해요. 얘가 복수도 오고 단수도 와요. 그래서 집합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 묶어서. 수에 대한 개념은 전달하지 않고, 그래서 any obligation. 자, 정답이 D가 됐던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D 정답이에요. 제가 지금 그 여러 개 꽂는 거 뭐죠? 맨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중국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마우스를 못 쓰니까 터치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동작이 늦습니다. 자, 8번. 자, 1월달 시험 보신 분들 제 생각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 안 났는데, 그러면 뭐잘못 들으신 거고.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특강 때 골라서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으셨으리라, 제 강의를 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터치패드가 좀 많이 답답하네요. 자, 일단은 지금 품사의 순서를 보시면 좀 독특한 게 눈에 띄는 게요. smal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눈에 띄어요. 이걸 도치라고 그러진 않아요. 도치는 동사 주어가 바뀌는 게 도치죠. 자, 제가 how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 기억하세요? 저안 나도 또 해드려요. 자, 형용사가 이렇게 붙고 부사가 이렇게 붙죠. 질문하면 안 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how old are you? 몇 살이니? old는 비동사랑 붙어요. 그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일반 동사 이렇게 붙습니다. 의문사에서 얘기가 된다면 이게 어디를 가든 그 혈통은 핏줄을 못 썩인다. 그러듯이 계속 이어집니다. However이 no matter how 요거를 줄인 거잖아요. 한 단어를 합친 거잖아요. 이거는 긴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However. 그래서 how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가 뭐가 오겠어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상관없이. 아무리 부사일지라도 상관없이. 그러면 비동사, 형용사, 부사, 일반 동사. 자, 딱 맞아 떨어지죠? However, 형용사 붙이는 거, 부사 붙이는 거 너무 독특해서 이게 먼저 눈에 띄니 이 문제를 여러 번 접해 보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돼요. 됐죠? 네. 이제 생각나시죠? 네. 자, 9번 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앞전에 그 1월 대비 특강. 자, 문제가 고난이도를 많이 못 풀어드려서 제가 고난이도를 좀 먼저 풀어드렸던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겹쳐서 나와요. 우리 타동사 문제는 목적어를 붙여서 연결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타동사가 어휘가 뭘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목적어가 어디 있을 경우가 어렵다 그랬어요. 앞에 있을 경우, that. that가 있고 없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앞에 있는 이 question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question을 어떻게 하는? applicant are likely to encounter question during job interview. 자, job interview에서는
불쑥 이제 물수가 있잖아요. 그죠?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을 문득 뭐 만나다 마주치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질문을 갑자기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encounter는 약간 meet something meet something or somebody without any notice 뭐 이런 거. 그래서 A가 답이 돼요. 디보리는 헌신하는 거니까 안 되고, 컴피트는 대상이 질문을 컴피트하진 않죠. 어쨌든 조정하다. 아니고 조정은 일정 같은 걸 조정해야지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Part 1에서는 adjust the microphone. 마이크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자, 10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도 이제 느낌으로 맞긴 했지만 정확하게 얘가 품사가 뭐고 이렇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푸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명사절. 명사절은 생략 안 되는 절, 위치이동도 안 되는 절, 형용사절 생략은 되는데 위치이동이 안 되는 절, 자 부사절 둘다 되는 절, 생략도 되고 위치이동도 되고. 그러면 무슨 절인지는 두 개면 다 나온다는 얘기네, 그쵸? 그 다음 무슨 절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단어를 이끄는 앞에 있는 단어가, 걔가 이제 절을 이끄니까 이 뒤에가 완전 문장이 왔는지 불완전 문장이 왔는지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슨지 아셨죠? 자, 일단 examines라는 동사가 뭐 사람을 붙일 땐 진찰하다도 있고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뜻도 있는데, article이 자세히 살펴본대요. It takes pursue a career in sports broadcasting. 여기서 it는 대명사예요. 앞에 있는 article을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examines라는 뒤에 절을 다 빼보세요. 그러면 examines하고 다 빠지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목적절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절이 빠지는 절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 틀리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답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볼게. That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려면 I know that you are right.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이 붙고요. 얘는 불완전 붙고 얘도 불완전 붙고 이건 일단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불불을 붙이는 what이냐 what이냐의 싸움이거든요. what는 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what 이렇게 해서 맞히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 I like the thing which 혹은 that you bought. 너가 산거나 좋아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사용 가능한 게. 너가 산 그거 좋아해. 그러면 얘는 what로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얘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만약에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의문 대명사는 얘가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해석으로 가야 돼요. 어법은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I like what 다음에 불완전, I don't know 타동사 뒤 불완전.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을 takes it to pursue. 자, career를 펼수하기 위해서 어떤 career? broadcasting. 이제 스포츠 중계하는 그런 어떤 career를 펼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이제 다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what가 답이고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 정답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네, 어렵죠. 일단 설명은 어려운데 맞췄으면 잘하셨고요. 관계대명사 what와 명사절 접속사 what는 어법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해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명접에서 what하고 which가 경합이 될 때는 what가 거의 99.9% 이겨요.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Provide that 생략된 거죠. 얘는 접속사 if와 똑같아요. Regarding, 자, 파생 전치사 about 동격, concerning, regarding 이런 거.
just as는 just가 붙어있는 전치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와야 되겠고, so that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세요. 앞으로 올 때는, 뒤에 갈 때는 인과관계지만. 자, 쉼표가 일단 찍혔어요. 여기 bank 뒤에 쉼표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냐 아니면 D냐. 그래서 해석까지 들어가요. 자, 가볼까요? Customers have sufficient funds in their checking account. 고객이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계좌에, checking account. 당좌예금 계좌인가요? 그래서 savings account는 저축 계좌고. They may withdraw up to $2,000 a day. 자, 하루에 2,000불을까지, up to가 여기서 또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withdraw. 인출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만약 sufficient fund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 인출 가능하다. 자, 조건이네. 그래서 A가 정답.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정석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자, 이거를 이제 요령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그 얘기 할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있고 주어 현재 하고 현재 완료 다 돼요. 주어하고 미래. 그 will도 되고 may도 되고 가능성을 여부하는 그런 의미니까 should 의무. 그다음에 명령문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있으면 조건, 시간, 부사절, 접속사 A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갑니다. 부사의 어휘 문제. 모를 수식한지 일단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수식. 동사를 수식했다면 have, pp 중간에 좀 넣겠죠. 근데 뒤에 productive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는 productive, 건설적인, 좋은 단어죠. 그렇죠? Interactions, productive interaction with other research institutes. 앞에 institute가 productive한 interaction, 서로 상호하는 건설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대요. 자, 그럼 어떻게 productive한지. Eventually, 얘는 주로 동사수식이나 문장 앞에 쓰죠. 자, wishful, 이것도 희망하게, mutually, 상호관계로, 상호적으로. 자, D가 정답이에요. 출제빈도 높았고요. Mutually가 profitable도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호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는. 그래서 빈출하는 그런 형사니까, 부사니까, 이렇게 짝을 이뤄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선별한 고난이도 문제고요. 자꾸 움직여서. 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30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문제를 잠깐 퍼즈하시고 답을 고르시고 제 설명 들으시고 늘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문제. 근데 다 어려워요. 제가 골라놓고도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에 어려운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는 또 행운이기도 해요. 아직도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어차피 고득점은 한 3, 4문제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떨굴 문제들, 한 20에서 25가지가 다 떨굴 문제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마음가짐에서 다 푸는 문제들은 다 맞추셔야 되고, 3개에서 5개에서 900점의 벽이 넘어지느냐, 만점이 나오느냐, 만점은 1개, RC를 다 합쳐서 1개, 그러면 운 좋을 때 나오고, 요즘에 한개 틀려도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상대평가기 때문에 0.001%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20만 명이면 200명만 만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1번 봅니다. 이 문제는 비동사 있고 뒤에 버트.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트가 문장이 끝난다라는 신호예요. 여기서 이제 끝난다. 자, 문장을 끝낼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겠죠. they 주격, 뒤에 동사가 와야 되고, their 소유격, 명사가 와야 되고, 소유격은 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뒤에 명사 붙여서. 자, them은 목적격 타동사 아니죠? theirs. 자, 정답이에요. 그들의 것. 비동사 있고 뒤에 빈칸,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그들의 것. 자, 이거 설명하면 또 제가 이중 소유격 매번 하던 얘기 시리즈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오케이. 제가 5초, 3초 드리는데 그냥 갑니다. 일단은 primary는 우선적으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사는 전치사 구수식이에요. 동사 수식하려면 동사 앞에 넣겠죠. 얘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오로지 이거에만 전념. 그래서 오로지라는 뜻의 only, solely, exclusively, 배타적으로가 전적으로니까 그것만. 자, rely on 이런 것도 이거에만 의존. 이런 식으로 이제 work on, 이거만 작업.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primary도 괜찮아요. 우선적으로 그거에 priority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차선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일하고 공부를 병행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선생님 저 요즘에 거의 일만 해요. 이렇게 쓰죠. 또 한국말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데일 거예요. 거의 뭐뭐만 해요. 그러지. 거의 하고 우선적으로 이게 좀 약간 conflict, 좀 모순이 느껴져야 됩니다. 네. 제가 또 강요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설득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셔야 돼요. 끄덕끄덕. 그래서 이 정답은 누가 결정했냐면 almost가 결정한 거예요. 거의라는 말 때문에. 부사가 부사의 어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답이 이게 답이에요. almost 때문에. almost가 없다 그러면 A하고 C 두 개의 답이 됩니다. 한번. 자. 일단 동사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동사가 전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전체 동사가 involved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동사. 그러면 the first part가 주어고 involved가 문장 전체 동사. 지금 절이 중간에 삽입돼 있죠. 이 부분. Mayor 시장 V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실시한 그런 플랜인데. 제가 지금 답을 한국말로 말해버렸어요. implement, 자, 이거의 현재냐, 아니면 implemented, 과거냐는 누가 결정할까? 당연히 문장 전체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동작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 시점에 같은 동작이 일어났으니까, involved 했다, 실시했다. 실시 이미 한 거니까 involved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에요. 아, 지금 제가 실수한 게 A는 볼 필요도 없네. 이 갖고 고민을 한다는 거는 수를 보지 않은 거거든요. A로 틀리신 분들은 이제 D 틀리신 분보다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단수니까 이제 D냐 B냐의 현재냐 과거냐에서 involve가 포함이 됐다는 건 이미 실시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과거 시제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어휘 문제. 동사의 어휘 문제는 일단 다이어에서 나올 때가 좀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보다 제2의 뜻, 제3의 뜻. 자, the cause가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으니까 타동사 연결해서 문제를 보시면은 cause of yesterday's power failure, 정전. 정전의 이유를 technician, 단수면 어가 붙어야 되겠네요. A technician is still trying to develop, 이유를 개발해요. Determine, 여러분들이 결정하다로 알고 있죠. 근데 얘가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유를, 원인을 찾아낸다. 그래서 정답이고, 얘는 진행되다라는 뜻으로서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못 와요. 이거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evaluate라고 착각하시죠. 시각적 혼동. evaluate라고 할지라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평가한다라는 거는 원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elevator가 elevator, 우리가 맨날 타는 거. 높이다, 상승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가사인지 불가사인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비슷한 단어 찾아서 같은 식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responsibility. 자, 이게 duties, responsibility. 우리 resume 이력서 쓸때좀 쓰죠. 내 책임 업무가 하나일 리는 없습니다. 가사인지 단수입니다. 자, 이거 갖고 문제 풀으세요. The others는 s가 붙어서 명사고요. another이 정답. 얘가 가산이 와야 돼요. 왜냐면 on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단수가 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one another는 명사예요. 얘는 each other이 두 명이면 one another는 세명 이상. other은 여러분 이걸로 틀렸죠. other responsibility 막 너무 짝짝 붙죠 입에요. 자, 이게 s가 붙어 줘야 돼요. 가산이 올때 복수를 쓴다. 이렇게 갑니다. 자, 6번.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틀려봐 드릴게요. 일단 sit down이 너무 끌리죠. Sit down there, assigning a seat. 자, 그래서 A 이러면 틀려요.
자, 여기서 이어 동사 잠깐 설명합니다. 자, 이어 동사는 자동사 내에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어는 두 단어, 삼어 동사는 뭐, come up with, look forward to, catch up with, 이런 것들이 이제 삼어고, 이어는 두 단어가 붙어 다닌다는 거거든요. 일단 삼어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어는 전치사가 있는 게 있고, 부사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 자동사와 부사가 붙어서 사용이 되는 이어와 자동사와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서 사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요거의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립니다. sit down이 단어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문장을 여기서 끝낸다. 그러면은 명사가 안 오니까 당연히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pay up가 있어요. 진가를 발휘하다. broke down, 고장나다, fell behind, 뒤처지다. 여기서 다 문장이 끊어집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너무 많죠? comply with, 준수하다, 따르다, account for, 설명하다. 좀안 적을게요. 자, 뒤에 명사가 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부사가 들어갈까, 전치사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죠. 그쵸? 그래서 sit down은 안 돼요. sit in, 전치사. 자, D가 답이에요. 7번. 제가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던 거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쉼표 있나 없나 찾으세요. 쉼표가 없죠? 그죠? 자, open a new factory in Indonesia depends라는 얘가 문장 전체를 커버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의 생략 여부, 위치동 갖고 무슨 절인지 판가름을 먼저. 자, 앞에 절을 다 빼보세요. 그럼 뭐가 빠지는 문장일까? 주어절이 빠지는 문장이니까 명사절이네. 여기서 명사절 접수 하나밖에 없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다. 자, B가 답이에요. while 부사절, although 부사절, despite 전치사여서 절못 오고. 8번. 자, 어휘 문제. with랑 어울림이 좋은 거를 찾으셔도 되겠고요. 일단 사람이 앞에 주어가 있다라는 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전치사로 엮어서 풀어도 되고, 수동태의 어휘 문제는 능동으로 바꿔서 보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네요. 능동으로 여기다 넣고, somebody, 앞에 participate가 있으니까, participant, 그다음에 something, 이거네. 그죠? 자, 그럼 somebody를, with를 갖고 어떻게 하다. outfit. 누구를 뭐로 착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participant가 착용이 되어질 것이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will be outfitted with. 자, A가 답이 됩니다. accustomed는 익숙한 뭐 익숙해지는 거. donate는 사람이 donate는 못 되고 distribute 사람을 다 수반을 못 하네요. 그렇죠? B, C, D가 능동으로 가도. 자, 9번 갑니다. appear 일단 표시 들어갈게요. 자, 제가 또막 만지작 만지작 해야 되니까 자, 표시했다고 생각하시고, appears, prove, 이런 것들이 to be가 있다가 빠져요. 이제 approve는, approve가 아니라 prove는 2형식, 5형식이 다 있는데, 자, 그 다음에 seem이 그런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가 뭐가 오느냐? 자, be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the early stages of 뭐, comeback, 그래서 to be. 자, be가 답이에요. 보통 이제 생략이 되는 케이스로 출제가 되면서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묻던가 동사를 묻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생략이 된 to be를 물었던 것이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0번. 자, 이제 3분의 1 했어요. 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of라는 게 앞에 있으니까 얘가 제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의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세븐을 언급했다는 거는 앞에 언급한 것 중에 일곱 개를 나타내는 건데, 자, 앞에 몇 개가 언급이 됐어요? 14 public parks, 7 of which. 뒤에 문장이 있으니까 대문 안 되겠죠. 왜냐면 have가 있어서. 그래서 7 of which. 자, 답이 B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고 갑니다. 자, 11번. 이게 특이 여러 가지 붙이고 있는데, 일단, what is more, when is fact, 뭐 이런 건 조금,
출제 빈도가 없어서 좀 그냥 제껴지는데, compare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compare. 자, 그럼 compare이 비교하다니까 compare A with. 맞비교 놓고 이거하고 to가 또 들어갈 때가 있죠. 어디에 뭐 필적하다 이런 뜻으로. 자, 일단 to가 있는 D가 정답이 됐고요. 여러분 that도 제가 좀 잠깐 언급할게요. that는 자, that는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거든요. 만약에 that할래 도우지할래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단복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지시하고 있냐면 퍼포먼스를 지시하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실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실적 뒤에 of 소유격고 소유격의 뭐 그다음에 뒤에 다른 회사의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식어구가 붙으면 이제 지시대명사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2번. 자, 이 문제는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According to WCD's residential code에 따르자면, the houses that were built on First Street에 지어질 집들은 must be more than 10m. 자, 간격이 10m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A 틀렸어요. A는 일방적으로 먼 거예요. My house is far from the supermarket. Between 전치사니까 안 되고 beyond 전치사. 자, apart. 자, 이게 이제 쌍방인 거예요. We are apart from each other. 남친이 미국에 있어. 그러면 우리 서로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격이라는 게 10m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D가 정답이고요. far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뭐에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be far from ing. 이것도 관용 표현으로 외우세요. 자, 13번 갑니다. 동사의 어휘 문제. 자, 뒤에가 뭐 왔는지 타동사의 어휘 문제니까 봐야 되겠는데, position. 자, 이게 일자리가 아니라 입지라는 뜻이 있어요. As one of the leading research institutions in Canada. 캐나다에서 앞서가는 연구기관의 하나로서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가? 주어가 appointment. 또 약속 이러면 안 돼요. appoint가 임명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명입니다. 이 사람이 임명. as director로서. 자, 그리고 accomplish가 굉장히 느낌이 좋아. 응?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입지를 accomplish 성취한다 그러지 않죠. incline. 기울어지는 겁니다. solidify. 자, 이게 굳히다, 확고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입지를 확고히 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administer, 관리하다 아니고. 자, 14번. 자, 이거는 제 설명을 좀 듣고 가세요. 자, 여러분, name이라는 단어가 appoint, 조금 전에 명사로 나왔던 동사가 appoint가 임명하다가 있습니다. name, appoint, 이게 임명하다인데 somebody, 직함, 이렇게 와요. 그러면 사람을 뭐로 임명하다 오형식이거든요. somebody가 임명이 됩니다. be동사 수동태. 보통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올 일이 없는데 이게 가능해요. 사형식하고 오형식 직함으로 임명이 되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사람 있고 뒤에 사람이 직함으로 들어가 있어요. 더가 없는 이유는 as가 빠져서 그래요. as president에서 as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럼 수동태 찾으셔야 돼요. 능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오다 갖고 고민하는 게 되겠죠. is name이냐, was name이냐. 이두 개가 수동태입니다. 또 did 수동태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빈이 있어야 수동태예요, 여기 중간에. 자, 그럼 시제 문제라는 건데 또 뭐가 결정을 해줘요? 앞에 문제 다 응용이죠. 아까 우리 형용사에서 recent가 있어 과거로 갔듯이 recently라는 최근에라는 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was named.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도 답될 수 있어요. 부사자리가 조금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답이 두 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동태, 과거. 그래서 태와 시제 두 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동사는 태, 수, 시제 이렇게 세 가지 묻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내일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시제 묻는 문제든 태를 묻는 문제든. 자, 그다음 so that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어휘 문제에서는 목적, 양보, 인과, 그다음에 역적을 말씀드리듯이 자, so that가 앞으로 나올 때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architect, 건축가가 had a print refer, 참고로 하는 거를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카피가 주문이 됐을까요? direct, 직선적인 토를, 합계의, central, 중앙의, 중요한도 있고 numerous 정답이에요. 많은.
응? 뒤에 복수명사 붙이는 거. 그래서 얘가 정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14, 16번. 자, 이 문제는 have, 여기 빈칸, to 부정사.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yet가 답이에요, yet. 자, 여러분, yet가 되게 독특하죠. 이런 형태는 그냥 암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출제빈도 꽤 토익에서 좋아해요. 이거하고 동격이 바로 이거예요. haven't. 여기 not가 들어가고 pp yet. yet가 이제 not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자, 이 문제는 themselves라는 게 단서예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가 동일한 사람. I love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he killed himself. 그래서 앞에 있는 주체가 동작을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비상식적인 거, 있을 수 없는 일. A나 B나 to하고 with 싸움이 아니고요.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자기 자신한테 익숙해진다라는 거는 자기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쵸? 이런 사람은 고용이 힘들겠죠. 자, should familiarize.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oneself. 앞에 돌아오고, 제기대명사. with something. 자기를 with something으로 익숙하게 숙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네, 18번. 자, 18번 문제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 얘가 이제 6에서 출제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뒤에 내용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Email outline it away. 자, 어떤 개요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설명했대요. In which the current procedures were and suggested. 자, 이쪽이 좀 단서예요. Alternate strategies that would conserve도 좋네요. The company's resources. 자, 절약하는 건데, strategy가 alternative를 갖고 있다는 거는 대체 대안의 전략. 그러면 지금 현재 procedure가 어떠했으니까 이런 대안이 있을까? Wasteful. 낭비하는,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자, B가 답이에요. Deserted로 많이 틀렸는데, 얘는 버려진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정확하게 목적어 관계, 뭐, 주어 동사, B동사, 형사,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vacant는 사용하지 않는, scattered는 퍼져 있는, 자, 19번.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동사 수식이죠. 6. 어떻게 찾느냐를 그럼 해석을 해야 돼요. Noted in our brochure. It is. 자, 빈칭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동격 처리하는 주어는 생략 가능해요. brochure에 명시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S사가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까? 최근에 찾는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recently하고 똑같이 동작을 이미 과거로 했던가 아니면 현재 완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완료적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actively.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답이에요. 자, 20번. 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틀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좀 마시게. 자, 5초 갑니다. 자, 여러분, 코인 틀렸죠? 코인. 자, 어쩜 이렇게 잘 틀릴까? 네. 오답을 맞추는 것도 마인드가 다 똑같은 거야. 틀리는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거는 그걸 작정하고 문제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가산 불가산. 지금 오늘 가산 불가산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실수가 있어요. 코인은 코인스. 자, exact coin. 그러니까 vending machine in the 뭐 lounge require exact coins. 이러면 괜찮아. S 붙으면 for purchasing beverages and snack. Number, 자, 얘도 가산이고. Amount of money, 자, 얘가 of money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가능합니다. Change가 답이에요. 여러분, keep the change 많이 들어보셨어요? 미국 가서 keep the change 말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잔돈 챙기세요. 보통 잔돈이 이제 동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에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change가 동전이라는 그 집합명사? 네. 집합명사는 불가산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change가 동전의 집합명사로서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네.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서, 네. 정리 들어갑니다. 21번. 자, 이 문제는 딱 틀이 잡혀야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 토익이 돌리는 단어가 네 개가 있습니다. 딱 정해졌어요. Therefore, thus 같은 뜻. 그다음에 then 이거하고 thereafter 이렇게 한 5년? 나한번 돌리나?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두 달, 시험이 한 달에 두번 있으니까 약간 좀 빈도가 좁아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앞에 절, 뒤에 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돌리니까 고구조에서 A를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분사는 therefore가 접속 부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출제가 된 문제예요. 22번. 자, 이건 너무 어려워요. 최고 난이도. 자, 5초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When, 틀렸죠? 자, 일단 이건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 근데 그냥 동사가 아니라 원형. 그다음에 주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형이라는 B가 좀 의심스럽지 않으셨어요? When인데 왜 원형이 와? 그쵸? 원형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가정법 미래 도치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라도 못 마신다면 못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치가 있어요. 네. 얼굴이 좀잘 이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게 조명발이에요. 네. 일단은 얘는 주절이 앞으로 가고 이슈드가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뒤쪽부터 해석을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슈드가 Additional time, 추가 시간이 요구가 된다면 앞에 remodeling이라는 회사가 charge more than the original estimate. 원래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화이팅! 너무 어렵고서 여러분 상심하지 않은 거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나와봤자 네 다섯 개 관련된 거에서 고 득점을 위한 거니까 좀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한 부분이나 직접적으로라든지 좀 출제가 많이 되길 하는 마음을 좀 빌어봅니다. 자, 23번 갈게요. As well as가 상관접속사, possible 명사가 답이네. remedies 자, 얘가 이제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물론 치료법도 있겠지만, 자 앞에 명사 뒤에 명사를 나란히 붙이니까 어떤 명사를 나란히 붙였는지 볼까요? theories, theories가 강조죠. 가능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어떤 논리, 그것도 개발해냈다. 그래서 C가 정답. 24번. 이거는 순수하게 어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Plans, 명명의 복합 명사의 어휘 문제죠. To ensure that 대리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plan을 앞에 manager이 draft했다. 자, 그럼 어떤 plan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Business will continue uninterrupted in event of 뭐뭐하는 경우에 대비 a loss of electrical power. 자, 정전이죠. 정전의 경우에 대비해서 뭐 어떤 회사의 운영이나 그런 공장의 operation 운행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무슨 대책? 비상사태. 자, 이게 비상사태예요. Contingency 어렵죠. Plan 암기. 25. 자, 이것도 제가 틀려드릴게요. H라는 사람, the title을 받게 될 것입니다. 떠맡다, undertake. 이러면 틀려요. 자, 일단, 떠맡다, 인수받다라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assume, undertake. 틀리는 거, take over. 얘가 제일 광범위해요. 회사도 take over, 일도 take over, 직함도 take over. 자, 근데 얘는 일만 받을 수 있고요. 얘가 직함하고 일두 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title이 왔으니까 뭐는 안 돼요. Undertake 안 되겠죠. Assume the title. 자, A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Assume을 뭐 추측하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얘가 떠맡다, 인수받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자, 이 문제는 뒤에 to 정사를 붙이면 좀 틀려요. 제가 늘 얘기하는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정사 붙는 뭐 아홉 개 명사면 F4 또 아홉 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F4 right way ability obligation, opportunity, attempt, decision. 맨날 이렇게 하나 남아요. 이거 다시 시간 걸려요. 하여튼, 다른 동영상 찾아보시고. 제 effort 했나요? 한것 같아. 자, anyway. 일단은, attempt. 아홉 개 나왔습니다. attempt. 네.
자, 에프트는 여기서 아니고요. 언더리 굉장히 중요한 그 클루거든요. Under effort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Under pressure. Under pressure. 퀸의 노래 제목도 있죠. 그래서 a lot of under a lot of pressure. 투 부정사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네. 자, 22, 아, 27. 자, 이 문제도 제가 틀려드릴게요. 해석으로 이제 가서 a new hires 이게 동사 명사 다 돼서 그 채용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new hires must complete 반드시 끝내야 된대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 various 여러 가지 이름은 틀려요. 뭐 rigorous, rigorous 발음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엄격한 strict 자 B가 답이 됩니다. A는 왜안 되냐? 해석은 괜찮지만 이게 어법적으로 가산에 복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어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28. 세 문제 남았어요. 자, 아, 이게 너무 어려워서 좀 걱정인데요. 네. 자, 뭐 항상 우리가 뭐 시험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다음 달, 다다음 달, 뭐다 대비 가능하니까 모아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요거는 since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잖아, 이유. 그쵸? 왜냐하면, the road is the most route. 자, 이거는 메인으로 거의 많이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메인 루트는 주요 루트라는 말로 괜찮은데, 앞에 the most를 붙일 순 없어요. 강도가 가장 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메인이에요. entire도 아니고, direct가 답이에요. 가장 직선으로, 짧게 이어주는 그 길이, construction이 있으니까 뭐 영향을 줄 것이다죠. attendance 참석 출석에 자 29. 자, 이 문제는 일단 품사가 좀 많이 버려집니다. somehow 예, 형용사 붙여야 돼요. 그럭저럭 limited 이런 거 otherwise 달리 다른 식으로 자 이렇게 언급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달리 다른 식으로 언급이 안 돼도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5에서는 달리 다른 식, 6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조건. beside는 전치사니까 일단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얘는 else, 뭐 what else, 뭐 이런 식도 아니고 오답. 자, 그러면 답은 B로 일단 나오는데 해석 들어갈게요. Morris expect to win a seat on a board. 뭐 이사회 좌석 win 딸 것으로 예상을 자기가 본인이 하는 건데 even though 자 역접이 들어가네요. 역접이 아니라 양보. The election prediction. 선거의 예측은 달리 다른 식으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상한다는 얘기 있어? 못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30번. 이것도 아까 슈드처럼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맞힌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마지막 문제니까 네, 5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 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어떻게 틀렸나? 제가 또 흉내. 줄리하고 투게덜 이거를 막 고민하고 있었죠. 오답 그거 고민, 시간 낭비, 답 틀리는 최악 결과. alongside의 답이에요. 이유는 얘가 품사가 뭐냐면 명사예요, 명사. 자, 보세요. 자동사. 올게 자동사잖아요. 빈칸 있고. 뒤가 명사 있다는 거는 여기 들어갈 게 전치사일까 부사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부사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문장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자동사 뒤에 명사가 올수 없다는 얘기니까 전치사 정답입니다. 유일하게 alongside 하나밖에 없어요. 나란이라는 뜻이 alongside one another이 3인 이상의 나란이가 그게 서로서로라는 뜻이거든요. work on이라는 전치사고가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work alongside one another on water purification whistle. 물 정화 연구에 함께 근데 투게더리 이제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문미로 사용이 되고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면 모를까 그렇죠? 조인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답이 전치사 자 alongside d가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내일 시험 준비할 거첫 번째 마음의 준비 네, 잘 하시고요 일찍 주무시고 본인이 오답 노트 만드셨으면 그걸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휘는 일단 지금 암기한 거에서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밤을 새서 한다 할지라도
컨디션만 좀안 좋아지지. 그냥 일찍 주무시고 새로운 문제를 더 풀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문제를 푸는 순서를 연습하던 대로 가세요. 시험 현장이 연습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드리죠. 늘 하던 대로 가시고요. 집중력이 막 초집중력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순간 뭐 신에게 하늘이 도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집중이 되면 뭐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죠. 자, 속도 빨리 한다고 놓치는 거 없어야 됩니다. 신속도 정확성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푸는 순서는 일단 1, 2, 3, 4, 5, 6 이렇게 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7이 이제 관건이죠. 고득점 분들은 147번부터 2중찜, 3중찜까지 다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3중찜부터 앞으로 거꾸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다음에 마킹을 15분에 할지 5분에 할지 결정하시고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하셨으면 그것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샤프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2B 연필, 4B 연필 좀 진해서 지우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얇게 이렇게 깎으세요. 그래서 2B 샤프 하나 문방구 가서 사세요. 500원이면 삽니다. 자, 내일 정말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또 저희 측근이 또 시험을 봅니다. 네, I wish you good luck. 자,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십자가 모양.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십자가예요.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고,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a good night. Bye bye.